곳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되니까 걱정이 한 번이고요. 또 저걸 안 쓰고 살 수 없으니까 걱정이 두 번인데 김나은 선생님, 저 생활 속 유해 물질을 좀 줄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아요. 맞아요. 사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몸만 다이어트 하시면 안 됩니다. 네. 우리가 유해 물질들이 많이 들어있는 생활용품들을 쓰고 있는데요. 사실은 그 가짓수가 되게 많아요. 가짓수도 좀 줄이셔야 되고요. 사실 권장사용량 보십니까? 권장사용량 잘 안 보시잖아요. 네. 실제로 지금 사용하시는 양의 반. 그것도 반의 반만 사용하셔도 사실은 충분히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므로 이제부터 사용하시는 양의 반, 심지어 반의 반으로 좀 줄이고 그런 사용량을 쓰시고요. 그다음에 다음번에 사실 때는 경고 문구나 아니면은 그 성분 표시들을 좀 꼭 꼼꼼히 보셨으면 합니다. 그리고 권장 사용량도 얼마나 되는지를 꼭 확인해 주세요. 네. 네. 저 같은 집에 가서 경우는, 일단 예. 제품 뒷면부터 살펴봐야겠어요. 그러니까요. 권장 사용량, 성분 표시부터 확인해봐야겠어요. 이거 보고도 네. 한 숟가락 넣으면 빨래가 더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괜히 그냥 네. 두 숟가락 넣는데 오히려 줄여야 되는 거였어요. 그렇죠. 거품 예. 많이 나라고 많이 쓰는 이런 습관부터 버려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. 예. 이런 생활 속 소모품도 다이어트가 필요하다.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. 그럼 이렇게 줄여나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몰랐던 사실들이 있다고 해서 오해와 진실로 엮어봤거든요. 함께 보시죠. 생활 속 유해물질 오해와 진실 첫 번째 풀어봅니다. 이거예요. 고기 구울 때 전자레인지에 예열 후 굽는 게 좋다. 저는 빅 X입니다. 빅 X. 왜냐하면 사실은 네. 전자레인지 하면 뭐가 떠올라요? 전자파. 특히 아이들이 있는 집은. 근데 굳이 예열까지 하면 그 전자파를 내가 또 맞지 않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떻습니까, 교수님? 서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네. 정답은 O입니다. 네, 맞습니다. 사실 그래요? 모든 전자제품에선 전자파가 나오죠. 그런데 저희들은요, 이 전자레인지하고 휴대폰에 유난히 좀 더 예민한 것 같습니다. 실제로 이 휴대폰과 휴대폰에서 나오는 전자파와 암과의 연관성을 연구한 논문들에서 아주 약한 상관관계를 보이긴 했고요. 암 유발 등급표를 보면 그 정도는 김치 정도에 불과 합니다. 김치를 그걸 보고 안 드시는 분은 없잖아요. 그래서 이런 전자파보다는 오히려 고기를 굽거나 하면서 태워질 때 태워서 만들어진 이런 나쁜 물질이 더 몸에 나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제 강조를 하고 싶은데요. 네. 화면을 같이 보시면요. 전자레인지 한 2분 정도인데요. 예열을 한 후에 고기를 굽게 되면은 아주 그 강력한 유전자 변형 발암 물질입니다. 이런 발암 물질의 양이 계산해 보면 한 25분의 1 정도로 그 발생률이 현저하게 줄어든다는 것이죠. 이때 중요한 점은요. 전자레인지에 그 플라스틱 용기체 넣는 것은 권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. 네. 플라스틱 용기에 보면 이제 레인지 안전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 용기가 변형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이지 그 용기 안에 있는 음식까지 안전성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것이죠. 이거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네요.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 용기라는 것은 용기 변형이 없는 것인지 그 안에 음식물이 괜찮다는 의미는 아닐 수 있다는 거 선생님께서 강조해 주셨고요. 그래도요 우리가 고기를 어떻게 삶아만 먹고 살아요. 구워 먹어야 구워 맛있는 게 제맛이죠. 제맛인데 김나은 선생님 굽더라도 좀 유해 물질을 덜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? 고기를 구울 때 센 불에서 먼저 굽는 분들이 계세요. 네. 사실은 그 방법이 사실 제일 안 좋습니다. 그래요? 네. 그러니까 중불 약 150도에서 서서히 가열해 주세요. 그리고 10분 이내에 구울 때 타지 않게 이리저리 뒤집으면서 타지 않게 구워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.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좀 전에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. 전자레인지에 먼저 예열하고 그 다음에 굽게 되면은 사실 유해물질을 3배나 줄일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꼭 전자레인지 한번 예열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구워주세요. 그렇군요.